내려서 저기까지 딱 입고 준영이 전문 아니야? 죄송합니다. 한번 쳐봐봐. 체인은 잘 돌아가네. 흡기 캠축 센서 많더네. 바꿨는데도 그러면, 야, 테이프 어떻게 이렇게 감았지? 테이프 겁나 잘 감았다 이거. 아씨, 엄청 꼼꼼한 양반이네. 커넥터가 왜 다르지? 단자가 이게 보든 단자가 아닌데, 아 이게 단자를 다른 걸 갖다 꽂았나봐. 녹아서. 캠축 그냥 센서라고만 나오네? 그럴 수도 있어. 센서만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보내준 거고. 이거 맞는 거잖아. 난 안 맞는다 그래서 자꾸 무슨 얘기 하나 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꽂았다고? 이게 꽂혀? 딱 여기까지네. 핀까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예 맞지도 않는 걸 그냥 갖다가 꽂았구나. 이렇게 꽂으려면 얘네들을 날려버리고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기까지 들어가면 핀이 안 들어가네. 차라리 이럴 거면 단자를 구하거나 얘를 잘라내거나, 그치? 일단 얘를 잘라내볼까? 그게 빠르겠지? 일단 얼른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그러면 지금 삭제는 돼? 꽂고서 삭제가 되면 일단은. 좋아했습니다. 고장코드 감지 안 돼. 오케이. 문제가 없으면 걸려야 되잖아. 걸어볼까? 네.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 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기름 들어가서. 이거 고무도 없나 보다 이거. 이 소리 들리지? 고무 펴서 이거 껴줘야 되고. 벨트 소리가 너무 나는데? 세수핀으로 갖다주고. 구독은 했나? 캠앵글 센서 코드가 들어오면서 시동이 안 걸렸었대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저보고 앵글 센서 하나를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앵글 센서를 보내드렸더니 앵글 센서를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 개선품 앵글 센서를 보내드렸더니 안 맞는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혼자서 하시다가 나중에 개선이 탔다. 그래서 아우디 걸로 개조해서 하셨다는데 되게 들꽂혔었어요. 이건 왜 하냐면 벨트가 초기 시동 시에 소음이 좀 나가지고 소음 없애려고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고. 테이프만 하나 있으면 되겠다. 이거 좀 깊이 박아줬으면 되는 건데 다 해놓고서 마지막을 안 하셨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해보셨으니까 센서를 막 잘라버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혹시 안 되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거 아우디 거 단자 대가리 자르니까 잘 맞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 아우디 센서가 맞다니. 처음부터 일로 보내주셨으면 쉬웠을걸. 전화를 엄청 많이 하셨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싱거운데? 원래 전 작업자가 다 해놓고 마지막을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네. 그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시동 걸어볼까요? 테이핑 다 했으니까. 견인해서 들어와서 간단하게 처리했네.
약간 쑥스럽네. 남이 다 해놓은 거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처리했어. 오늘 일 많이 한다. 오늘 일 많이 해. 허브 베어링 가로, F10 뒤에 캘리퍼 수리에, 손톱 밑에 기름때가 마르질 않네. 아, 쑥스럽네, 이거. 뭐 복잡한 건지 알고 찍었더니 너무 간단한 거라. 끝! 요 소음 나는 거 좀 정리하고, 요 볼트를 안 보내줬어요. 요거 고정하는 거. 고정만 하면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다.